그럼 우리가 목 트우기 위해서 저 뭐냐 저 좀 호흡을 좀 해볼까요? 호흡을. 예. 호흡을 해야 돼. 먼저 이제 호흡을 숨을 깊게 들이쉬고 깊게 들이신 다음에 서서히 내뿜으면서 오물 하셔요. 오물 먼저 오물 이렇게 자 숨을 하나 둘 셋 오. 하면서 음으로 완전히 해서 그 몸을 그 허밍으로 뒤에 가서는 해가지고 허밍으로 자기를 울려줘야 돼. 울려줘야 돼. 그래야 몸이 저기 공명을 하고 소리에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 노래를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호흡을 쭉 숨을 들이켜서 그 다음에 호흡을 아끼면서 천천히 이제 내뿜는 심에 오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숨이 다 소진할 때까지 음을 해서 다 쓰는 거야. 그런 다음에 다시 오물 또 숨을 또 훅 들이켜서 깊게 들이켜서 짧고 깊게 들이켜서 또 가늘고 길게 내뿜으면서 이렇게 오물 하는 거예요. 계속 몇 번을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목이 이렇게 좀 열려요. 그렇게 목이 열려야지만 호흡도 길어지면서 소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요. 자, 가봅시다. 오. 다시. 오. 오음이 있다면 이 오전에는 오음을 하시고 낮은 음으로 저녁에는 앙을 하셔야 돼. 앙을. 앙을 해가지고 코소리를 또 키워야 돼. 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밑에 음에서부터 위로 짧게 끌어올리는 거야. 앙 해가지고 두 음을 울려가지고 응 해가지고 했죠. 전 목이 많이 새가지고 응이 안 나와 죽어도. 근데 그 응 해갖고 고래 소리가 나는 그때까지 가가지고 여기를 울려주면서 얘가 올려줘야 돼. 짧은 때 이렇게 촥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촥 끌어올려야 돼. 앙 쫙 시작 앙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올려줘서 이 두 성으로 울려줘야 돼.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성대가 이렇게 오므려졌다가 순간적으로 벌려졌다가 확 오므려지면서 두 음을 쭉 뽑아줘야 돼. 목이 이제 세서 저는 죽어도 그 음이 잘 안 돼요. 다시 갑니다. 아~ 그렇죠. 사이렌. 사이렌을 울려주듯이 그렇게 울려주시는 거예요. 그래야 목을 오음은 목을 열어서 성대를 열어주는 것이고 앙은 성대를 좁혀주는 것이에요. 그래서 나중에는 딱 오므려서 쫙 뽑아주는 거죠. 노래를 할 때 고음부를 할 때는 이게 저기가 오므라들어야 되니까 성대가 오므라들어야 높은 소리가 나고 성대가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넓어지면 낮은 소리가 나니까 그거를 이렇게 성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. 예, 호흡에 실어서 그렇게 전부 다 호흡은 처음에는 들이쉬어서 내뿜으면서 하는 건 똑같아. 말을 할 때도
숨을 쉬어서 호흡을 내뿜으면서 그 호흡에 실어서 말을 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을 할 때는 호흡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노래를 할 때는 그렇지가 않죠. 확실하게 호흡을 해줘야 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를 또 해주겠어요.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 발성에서는 아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국악 발성에서는 아하하하 시작 아하하하 그다음에 아 이제 고음에서 밑으로 아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목을 열어서 하는 것을 해왔었거든요. 먼저 해야 되겠네요. 예, 먼저. 이것을 해왔었어요. 내가 북 때문에 북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북을 먼저 했는데 가볍게 음을 좀 하고 이렇게 기본 음을 발성을 해서 좀 목을 좀 푼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부득이 발성을 위해서 우리가 저기 뭐야 그 보시험불 보렴을 갖다가 하는 것을 한 두 장단 정도를 먼저 배우겠습니다. 이걸로 원래는 목을 풀거든요. 풍류당이 전통적으로 그러는데 많이 배울 수는 없어요. 무지하게 어려운 노래라. 그러니까 오늘 두 장단을 먼저 배워서 목 푸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취 마십시다.